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요즘 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WHO가 발표한 소시지와 햄이 담배와 숙면 같은 일군 발암물질이다 라는 이 발표 때문에 엄마들 사이에서 과연 아이들에게 햄과 소시지 먹여도 되는 것이냐 궁금증과 불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WHO가 발표한 소시지와 햄의 발암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자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는 이 기사 실렸습니다. 국정교과서 왜곡 미화된 좌시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박 대통령 41분 연설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단호한 표정으로 제스처를 취하면서 일명 레이저 눈빛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서 발사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과연 야당 의원들의 말대로 레이저가 이 눈에서 나왔는지 잠시 후 영상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청년 취업 참 요즘 힘듭니다. 취업난 취업난 하다못해 이런 신풍경도 나왔다. 한국일보 보도하고 있는데 20대가 공사판에 뛰어들고 있다. 공사판이 나쁜 건 아니지만 꿈 많고 할 일 많은 20대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의 22%가 우리 청년층 계층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편의점 알바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사판에서 이른바 잡부로 일하는 것이 낫다. 아예 생업을 삼는 청년층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취업하기가 힘들면 이런 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조금은 씁쓸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질론 나올만 하다. 여권에서도 황우여 장관에 대한 경질론에 대한 이야기를 밝힌 겁니다. 국정화 교과서 이번 사태에서 주무장관이 뒷짐지고 있었다. 지역구인 연수구만 생각하고 계셨다. 이런 지적인데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아예 총선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꽤 험악한 분위기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사 햄 소시지가 일군 발암물질이라고 반색 혹은 반발 각계각층에서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한겨레 신문 그림판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서 한겨레 그림판은 이렇게 풍자를 했는데 여권 내에서 박수가 나왔는데 사실상 박수친 것은 시정연설에 온 보수단체였고 김무성 대표는 여러 번 박수친 것 같지만 손바닥이 미묘하게 닿지 않았다. 그리고 수도권 의원은 손바닥을 교차하면서 박수치는 척만 했다. 한겨레 신문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어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때 야권은 어땠을까요? 국정교과서를 모두 다 펼쳐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표 자리네요.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죠. 역사교과서를 펼쳐보이면서 이른바 교과서 시위를 한 건데 스티커에 이어서 교과서 시위까지 펼친 야권, 밤에는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섰답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흥미로운 뉴스가 실려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50대 중에서 통통해서 몸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통통한 50대가 마른 체형보다 오래 산다. 중앙일보 보도하고 있는데요. 마른 사람이 살찐 사람보다 오히려 사망 위험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김신곤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비만의 이른바 역설인데 50대 분들 너무 통통하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통통한 여인이 미인이라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과연 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서 어제 레이저가 나왔느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야당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것 같았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시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어제 시정연설을 평가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지금 저희가 만든 돌직구 신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 정면 돌파
2파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눈빛과 어조부터 남달랐다. 레이저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큼은 남다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 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 시정연설 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원고까지 꼼꼼히 챙긴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인데 확실히 다른 부분과는 남달랐던 것 같아요. 국정교과서 얘기할 때 힘을 줘서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승희 위원님,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에 상당한 소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야권에서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 줄 알았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역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어저께 41분의 시정연설 가운데 앞부분은 이제 경제 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에 대해서 국회와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마지막 4분 정도는 역시 관심사인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셨듯이 그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는 말도 빨라지고 톤도 높아지고 목소리도 강력하고 제스처까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예. 오른손을 들어 올리면서 그 크고 강한 목소리로 그 연설을 했고요. 뭐 특히 뭐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게 할 때는 단어를 또박또박 얘기를 하면서 굉장한 단호함이 느껴지는. 예.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했는데 그 오른손을 향한 곳이 과연 여당 의석이냐, 야당 의석이냐를 두고서 말이 맞네요. 뭐 이쪽에서는 야당 의석이다라고 하면서 야당을 겨냥했는데 아니다.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한 여당 의석을 겨냥한 거다. 아, 야당은 아예 기대도 안 하셨고. 여당 의석을 위해서 야당 친 거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나요? 아니, 박영진 전 대표님, 저 박 대통령의 이 손가락 제스처가 과연 이 역사 교과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여당을 향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 대통령이 오른손을 들고 시선도 오른쪽을 향했습니다. 대통령 바라보시는 쪽에 오른쪽에는 여당과 여당과 그 장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각들.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쪽을 보고 있으면 야당 쪽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 그렇죠. 내 신념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 생각 안 했으니까 기대 안 했고. 왜 똑바로 안 하냐. 황무 장관. 똑바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하시는 장면을 아까는 안 나왔던데요.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역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여당에 대한 불만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어허.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열심히 한다고 하시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한번 돌직구쇼에서도 참 용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애를 쓰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발질 비슷한. 그래서 현수막 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이러다가 오히려 이제 그 되치기를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고요. 그래서 여당이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준비해서 차근차근하게 가는 게 아니라 못마땅하시다. 바쁜 대통령이 계속 이런 걸 지적하도록 만드는 여당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안영환 전 의원님. 아니라고 그러시겠죠, 뭐. 이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왼손잡이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른손잡이일 뿐이다. 아차, 우리가 말할 때 아니, 오른손을 가르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른손을 가르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른손을 가르치면 제가 오른손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행인지 불행인지 여당의 자석은 대통령을 기준으로 볼 때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야당 그렇죠. 오른쪽에 가운데부터 오른쪽에 여당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장관들 국민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손을 가리키면은 이쪽을 봐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색한데. 아니 이게 두 번째. 자꾸 이제 무슨 모양인데 대통령이 프롬프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프롬프터라고 한다면 이 전문 용어인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방송기자 출신이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원고를 재판에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왼쪽과 오른쪽 두 양쪽에 프롬프터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시선은 정확히 프롬프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프롬프터를 볼 때 문장을 한 문장을 이쪽 봤다. 한 문장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지 자연스럽거든요. 한쪽을 보면서 계속하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터에서 이쪽을 한번 보고
한 문제 끝나면 또 이쪽을 하는 게 이게 예. 보통 연설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문장은 이쪽을 볼 수도 있고 어느 문제 이쪽을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 할 때는 오른손 잡이었기 때문에 오른손을 볼 수밖에 예. 없었다는 거. 이건 상당히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특히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그 부분이 묘하게 오른쪽이었어요. 예, 왜곡도 미화도 하지 않겠다. 둘 다 좌시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야당을 보셨어요. 아, 그랬어요? 야당이 예. 그걸 안 믿으니까 제가 어제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왜곡 교과서가 나올 거다라고 예. 우려를 하니까 그런 일은 걱정도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으면 나부터 좌시하지 않겠다고 야당 쪽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한참 쳐다보시면서 그럼. 하셨으나 예. 질책과 관련해서는 여당 쪽을 향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아. 예, 보면서 이야기하죠. 이게 과연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이렇게 본 건지 아니면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여기다 하고 못한 거는 여당을 향해서 한 건지 초반, 연설 초반에 온화했던 표정이 과연 이 교과서를 언급할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나란히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직접 확인하시죠. 네, 시정연설 시작되는 미소를 만연에 띄고 경제에 대한 부분, 경제 살려야 된다. 민생에 대한 강조를 사실은 더 많이 하셨는데 끝에 4분 정도 국정교과서 발언할 때는 지금은 야당을 보면서 좌시하지 않겠다. 여당입니다. 저 여당이군요. 라고 말하고 있다가 지금 고개를 돌리면서 예, 야당이고요. 네, 골고루 지금 다 하고 있는 여당 쪽을 향해서, 여당 쪽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제스처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조간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다. 그런데 또 영상과 화면 분석 전문가인 임윤선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과거에도 예. 뭔가를 답답해하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강조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른바 분노를 할 때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예. 과거와 이번 교과서 부분과 레이저 눈빛 나왔습니까? 나왔죠. 나왔다.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워낙에 앞에서 네. 정밀하게도 분석을 해주셔서 이제 제가 역할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예. 굉장히 정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분 이제 그래요. 형식에는 그다지 많이 좌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정부조직법 때문에 이제 예. 춘추관에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도 정권 초기에 야당이 동의를 안 해줘서 발목이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대통령은. 앞에서 거의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네. 드디어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그 정부조직법 빨리 하라면서 네. 오른손을 들고 약간 주먹을 불끈쥔 자세로 말씀을 하셔서 맞아요. 아니 저 국민들을 향해서 호통치는 거냐 이런 야당의 해석도 있었어요. 근데 전 이제 그런 해석은 뭐 손가락질한다 뭐 이런 해석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하다. 그거는 개인의 버릇이고 이건 분명히 오른손잡이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레이저 눈빛이라는 것도요. 그건 본인이 의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예. 저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만 저보고 너 눈빛에서 레이저 나올 것 같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호랑이상.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 왜 자꾸 나보고 이런 말을 하지? 나는 그냥 아무 느낌 없는데 라고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안과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안광이 반짝이는 분들이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해석하시는 거 본인이 네.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레이저 눈빛이네 손가락이네 하는 거는 이제 좀 형식적인 공격 같고요. 예. 내용을 볼 때 근데 내용만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다급했구나라는 거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지금 어느새 국정화 교과서 반대 이론이 더 찬성 이론을 앞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여당이 뭘 하는 거냐, 이젠 내가 나서야 되는구나, 굉장히 마음의 다급함을 느낄 수 있었던 연설이었습니다. 예, 그럼 과연 이민선 변호사의 언급대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강조했던 그 부분들이 이번에도 나왔는지 2013년, 2014년, 2015년 대통령의 연설 부분 중 강조했던 부분만을 모아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전년 대비 7.5%가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 지출 항목 2013년과 2014년, 2015년 대통령이 연설을 했을 때 이른바 강조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방점을 찍었던 그런 부분인데 표정들을 봤을 때 결연한 부분, 그리고 단호한 부분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2013년이었죠. 야당이 정부조직법에 찬성을 안 해줘서 새롭게 정권이 출범을 해서 정부가 조직이 돼서 빠르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답답함이 담겼던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 또한
그 책임과 의무가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것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러워. 국정 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이례적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때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인데 이번에 교과서 문제를 말씀하실 때와 사뭇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민선 변호사는 형식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민 변호사가 그렇게 하니까 뜻밖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정치인의 모든 행보는 굉장히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통상 7% 룰이라 그래서 예. 말로 하는 내용은 그 자기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7%밖에 담아지지 않고 나머지 93%는 영어로는 말하면 넘버벌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비언어적 그렇죠. 비언어적 메시지가 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그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보다는 사실 내용이 어떤 걸 담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이 언어가 예. 아닌 복장부터 제스처나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93%라고 하고 볼 때 지금 우리가 아까 3분화로 볼 때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안 나왔잖아 오디오가.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이미지만으로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절박하고 예. 떨리고 강력한 게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제 우리가 4분 연설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말이 안 없어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었죠. 예. 대통령이 절박하고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뭔가를 호소하고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어제 이제 연설은 기본적으로 시정 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행정부의 설명입니다. 입법부에 와서 행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꾸렸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설명인데 근데 그때 보통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이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어제 앞에 내용은 전부 다가 예산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국정교과서 내용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만 보면은 대통령이 몽땅 국정교과서 이야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한 90%가 아니라 95% 이상은 전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페이지였는데 물론 마지막 한 페이지가 굉장히 어조가 셌었습니다. 보니까 예. 저도 지금 오늘 비교해 보니까 정권 출범 초기에 그 정부 관련법에 국회 통과 안 돼서 속된 말로 열받았을 때 예. 화났을 때 그때 표정 다음으로 센 표정을 제가 읽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때 2013년 당시에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니까 정부가 출범을 잘 못했어요. 장관 임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화난 표정이 뭐 손을 이렇게 내리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제 내리치는 정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올리면서 가리켰는데 이제 본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방금 예. 이야기하면 대화는 내용보다도 어투, 눈빛, 뭐 행동, 손짓에서 굉장히 좌우되는데 예. 대통령의 그 생각이 어느 정도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본인의 의지, 신념이 강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국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 그런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를 두 번 하려 했던 국회의원이 있어서 또 한 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의원은 누구이고 한번 했으면 됐지 왜 또 하려고 했는지 영상을 준비했는데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김성태 의원이 처음에 악수를 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후임무사 그분이시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쭉 의원들과 다 악수를 했는데 난이군 분이 뒤로 돌아서 한 번 더 오는데 같은 넥타이일겠지 했는데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김성태 의원이 또 죄가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 번 더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왜 김성태 의원이 걸음이 굉장히 빠르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결과적으로 악수를 두 번. 아, 뭐 저도 악수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취재원을 만날 때도 악수를 즐겨하는 편인데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처음에 악수를 하고 박수를 정확히 6번, 7번가량 치고 대통령이 퇴장을 하고 있자 재빠르게 저 뒷절로 가서 어느샌가 다시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공교롭게
아, 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러니까 못 모르고 김무성 대표 편 들었다가 네. 여기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 이산이 아닌 게 네, 뭔가 이렇게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네. 보이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 예.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세게 부딪혔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무성 대표 호위무사 뭐 그다음 좌용학인가요? 예. 김학용, 좌학용, 우성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호위무사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아 뭔가 이렇게 깊이 반성을 하고 이른바 대통령한테 그때 찍혔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가 예. 보죠. 그래서 뭐 악수 두 번 한다고 그게 회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가셨고 김성태 의원의 저런 극진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 예. 사랑, 예. 응원, 뭐 지지 이런 것들을 굳이 야당이 비교하지는 않으셨으면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들어오실 때 기립을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의장이 아이고 좀 떼라라고 얘기했던 그 손팻말은 앞에 좀 노트북이 붙이긴 했었습니다만 또 나갈 때 퇴장할 때도 예. 언론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조경태 의원만 일어났던 건 아니고요. 예. 조경태 의원과 문재인 대표, 어, 문재인 의원, 대표도 일어났군요. 예, 예. 대통령 조선호 의원도 퇴장할 때. 일어났고요. 예. 또 서울신문을 보면 다른 많은 의원들도 대통령 나갈 때 박수는 안 쳤습니다만 일어나서 기립으로 맞이하고 기립으로 보내드리는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그 표현에 어떤 최소한의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김성태 의원이 좀 과하게 예우를 갖춰서 저희가 좀 빛이 발했습니다만 예. 저희도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 이런 건 지금 야당에 조경태 의원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 현수막 그 스티커들은 지금 야당 의원들 비록 붙였지만. 조경태 의원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어요. 네. 오늘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 역사 교과서, 현행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표 개인의 생각이다. 나는 현행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고 본다. 라고 소신 인터뷰를 저희 채널A와 하기도 했는데 기립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조경태 의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도 기립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사실은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는 그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직 에 대한 예의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예. 국민에 대한 예우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 의제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지금 더더욱이나 공화당이 그 다수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하는데 연설하고 박수치고 다 하거든요. 그것은 그 자기 대통령 직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가져준다는 것이고 정권이 바뀌어도 또다시 네. 그 여야 입장이 바뀌어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저께 여당이 비록 이 붙인 거 스티커 붙인 거는 아쉬웠지만 예. 그렇게 해준 거는 좀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예. 김성태 의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분이 좀 나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기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달려야 할 것 같아요. 예. 의자도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지 카메라가 네. 물론 악수라고 하지만은 그 저 정도 달리려면 저 성인은 대통령이 좀 알아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렇게 빨리 달리셨는데. 김성태 의원은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 굉장히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도 몰랐을 두 번 성의 저희가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분에 대한 경질론이 같은 소속 당에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지 다 짐작하셨을 겁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친박도 그리고 비박도 그리고 야당까지 황우여 경질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샌드위치도 이중 샌드위치가 아니라 한 삼겹 정도 되는 두꺼운 샌드위치 신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오죽하면 여권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권의 분위기 직접 한번 느껴보시죠. 황우여 사회부총리에 대한 경질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주장이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주무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파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의원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김무성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묻고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황우여 장관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보통의 경우는 여당 대표니까 황 장관이 열심히 해줄 것으로 그대로도 믿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대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오히려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경질론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무슨 말입니까? 여야가 대통령 지지사항인 국정교과서에 예. 대한 그 의제를 두고요. 가파르게 대치하는 중에 의견이 일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황 부총리 물러나라. 황 장관 물러나라. 예.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는 이 국정교과서를 어쨌든 이 총대를 매는 주무장관이 누구냐면
그 교육부 장관인 예. 황우회 부총리입니다. 근데 여당이 볼 때는 총대 맬 거 기왕 화끈하게 좀 매지. 예. 매는 듯 안 매는 듯 질질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저거 총을 이런 느낌을 갖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못마땅해서 야당으로서는 또 다른 이유로 못마땅해서 황 부총리가 샌드위치 신세가 되긴 했는데 어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 단호한 의지가 반영되고 나서 그리고 제가 볼 땐 황 부총리 앉아있는 자리를 향한 대통령의 그 손가락 레이저가 예. 쭉 발사되고 나서 긴급하게 오후에 황우여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가졌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 드디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라고 예. 하는 걸 발표하실 줄 알았더니 더욱 매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발표해서 약간은 당황들을 했습니다.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황 부총리는 이런 지적이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려와 보다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교육부에 대한 채찍, 또 장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 무겁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예. 하는 말로 자신에 대한 어떤 경질설, 위기설 이런 것들을 예. 이제 극복하려고 그랬는데요. 여당 안에서 게다가 친박계 의원들이 원래 황우려 부총리도 분류하자면 친박계거든요. 친박계 의원들, 초선밖에 안 되는 김태우 의원 예. 이런 분들이 5선이나 되는 당대표도 지내신 황우려 의원을 향해서 경질을 얘기하고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비판적인 어떤 멘트를 날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을 텐데도 당황하지 않고 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황 부총리는 청와대가 표현한 장관들을 이제 이번에 내보내면서 예. 총선에 나갈 의원 출신 장관들을 내보내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 황 부총리는 마음을 콩밭에 두고 오신 분입니다. 아예 마음을 예, 연수구에 두고 오셨습니다. 연수구 예. 콩밭에. 그래서 이분은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다만 요 교과서 관련 논란이 매듭되는 11월 5일까지는 잠깐 좀 유지할 것이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황우여 부총리는 본인도 이번 총선 출마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뭐 공공의 비밀처럼 다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죠. 그렇죠. 장관은 이 물러나야 된다는 것은 이제 보니까 이해관계 모두 일치합니다. 본인도. 본인도. 네, 그러니까 여당, 야당, 본인. 그럼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방금 이야기 참 쉽지 않은데 네, 한 개인의 그 거치가 이렇게 명확히 정리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시기의 문제, 시기도 예.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경질은 당위가 돼 있었던 거고 사실 현재 이제 지난번에 두 명의 지역구를 가진 현역 의원 출신 장관이 물러났었죠. 남은 예. 세 명입니다. 세 명도 순차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예정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황우여 장관 같은 경우는 12월 2일, 내달 2일에 고시가 나옵니다. 국정화 교과서 교시가 나오고 나면 실질적인 인물 다 한 편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물러날 것이고 최경환 장관은 12월 2일 다음 달 12월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인물을 또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순차적으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 황우여 장관은 글쎄 뭐 지금 이제 물러나긴 나는데 좀 능력 있게 일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물러나길 더 바라겠지요. 그런데 이제 예. 언론에서 공개하니까 본인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네, 황우여 장관에 대한 여당의 질책을 보니까 여당의 속내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김무성 대표의 네. 그 속내는 예. 국정화 추진을 본인들도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구나라는 그 속내가 조금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만약에 정말 즐거워서 해봐요. 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할래 하고 그 총대를 서로 잡으려고 할 텐데 나도 하는데 주무부 장관이 안 해? 아 그렇구나. 이거는 예. 우리도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거야. 근데 왜 주무부 장관이 여론 뒤에 숨어서 뒷짐지고 예. 어? 그리고선 지역구 인기 얻으려고 해? 야 우리 그거 꼴보기 싫어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지금 다들 앞에 예. 서갖고 행동대장으로 나서고 있구나라는 그 심리를 조금 느낄 수 있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그렇게 다들 장관 안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네. 느껴졌어요. 우리 장관님 되게 높은 분인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행정부의 나름 행정부처의 수장을 뒤에서 입법부를 이렇게 흔들어대고 이런 아무런 독립성을 못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들 장관하고 싶어 하지 않고 얼른 다시 지역구로 네. 돌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나서기 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네. 고시는
교육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물론 황교안 장관이 이건 내 권한이 아니라 차관 권한이라고 했지만 그것마저 좀 이제 그런 모습 자체가 이제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선봉에서 해야 될 사람 선봉이 안 서니까 답답한 예. 겁니다. 이제 군대로만 선봉, 중군, 후군 있는데 당이란 건 중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물리고 간 큰 군대인데 선봉에서 해야 될 교육부 장관이 자꾸 내일도 아닌 대로 해버리면 이제 예. 그게 머리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온 거죠. 장관의 별명이 어당팔이잖아요. 어당팔. 다 머리숙해도 당수가 팔단이라는 굉장히 노련하다는 그런 그 본명도 본인도 그 별명을 잘 알고 있고 사실 즐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새누리당의 당대표를 할 때나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장관을 하면서 이런 식의 어리숙하게 당수가 팔다는 건 안 통하는 거죠. 심지어 예. 본인은 지금 복귀를 해도 지금 연수구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뭐 오픈 프라이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걸 안 쓸지도 굉장히 불확실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 그래서 황우여 장관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 장관보단 차관이 높고 차관보단 국회의원이 높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다음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인데 제 앞에 두 가지 접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는 어유 담배들입니다. 담배들 몸에 안 좋죠. 담배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개 피, 두 개 피, 세 개 피. 여러 개 피들이 지금 피지 않은 담배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말입니다. 각종 소시지와 또 구워서 흰밥에 얹어 먹으면 맛있다는 그런 햄들, 소시지 햄 가공육들이 지금 제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쟁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군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WHO 산하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육이 담배나 숙면 같은 1군 발암 물질이다라고 최근 발표를 함에 따라서 이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 그리고 이 가공육들을 즐겨 먹는 기성세대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소시지와 햄을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것이냐? 도대체 무엇이 발암물질이냐? 과연 담배와 햄이 같은 것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한번 저희 자세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오랜 기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보건과 또 영양, 건강 관련 분야를 취재하셨는데 이번 WHO의 발표가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이 WHO의 발표한 국제암연구소 IARC라는 데는 어떤 물질이 발암물질 몇 금률을 결정하는 단체입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어떤 과학자와 의사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니까 예. 일반 시민단체가 아니니까 상당히 권위가 있는 데죠. 권위가 있는 데서 지금 우리 MC가 말한 대로 1군 발암물질로 가공육을 결정을 했고요. 저는 더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것은 네. 가공육이 좀 우리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가공육이 아닌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는 2군 발암물질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고기? 거. 그냥 우리가 늘 먹는, 구워 먹는 고기도 발암물질이다. 우리가 보통 발암물질이라 하면 탄 고기, 예. 좀 태운 거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죠. 특히 이 지금 그 얘기한 1군 발암물질 가공류는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즐겨 먹는 음식이죠. 소시지 반찬은 사실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반찬 1등이죠. 옛날에 부잣집 아이들이 꼭 싸오면 네. 우리가 하나씩 뺏어 먹고 했던 예. 그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즐겨 먹는 1군 발암물질 그래서 이 충격, 엄마들이 그 느끼는 충격 이런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예. 이제 왜 1군이냐, 왜 가공육이냐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첨가물, 보존제, 특히 예. 그중에서 아질산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아질산염이 인체에 좋지 않은,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좋지 않은 그런 성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데이터가 정확하냐, 정확한 것이냐, 믿을 만하냐에 대해서 이미 가공육이나 아니면은 지금 축산업계에서 지금 반발도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예. 당장은 굉장히 믿을 수가 없어요. 예. WHO의 사실은 연구 결과에 논란이 있고 놀라는 것은 WHO 산하의 그 연구기관이 굉장히 권위적인 기관이고 의사와 과학자로 이루어진 그렇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 결과의 신빙성과 신뢰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기의 붉은색을 보존하기 위해서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서는 아질산염 및 여러 가지 화합물을 첨가를 하는데 그 아질산염과 화합물이 이른바 지방 산화를 방지하고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첨가하지만 이것이 인체에 흡수됐을 때 심각한 발암 물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질산염 및 화합물 이외에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듯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든지 이종환시가민 맞습니까? 이라든지 염화나트륨 같은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사실은 이 햄을 2차로 가공할 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루에 50g 이상 꾸준히 섭취할 시에는 암이 발병할 확률이 18% 이상 증대된다라는 이번 연구 결과가 충격적으로 받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참 재밌습니다. 18%라는 게 감은 오질 않습니다. 네. 50g을 이상을 먹으면은 그래서 일단 굉장히 일단은 저런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한국분들이 저기 뭡니까 미국에서 나온 과학의 세수 해가지고 부대찌개 부대찌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아, 저 참 좋아했었는데 부대찌개라면 이 논리대로는 부대찌개 암 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예. 소세지하고 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논란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일단 기준이 50g을 매일 먹었을 경우에 그리고 그러면 18%대 그렇다면 1년에 18kg 정도가 됩니다. 네. 예를 50g이면. 예. 그런데 한국인들이 먹는 평균 유류 섭취량은 이게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전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현재 먹는 것대로라면 이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발암 물질이라는 게 무서운데 담배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웠을 경우 안 피웠을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10배입니다. 예. 피운 사람이 걸릴 확률 10배.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1000%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웠을 때는 1000%의 암이 걸릴 확률이 생기는데 이것을 하루에 이 가공 육류를 먹었을 때 하루에 50g 이상 먹었을 경우에 한 18%.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이제 육류 업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합니다. 그렇겠죠. 게다가 이제 육류 업계 반발 좀 재밌는 걸 봤어요. 어떤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공육 제일 많이 먹는 게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입니다. 네. 거기는 훈제 돼지고기가 하나의 특산품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우리 동네에 뭐 김치 자랑하듯이 우리 동네에서는 훈제 바베큐 가장 잘하는데 굉장히 그걸 기념품 한국 사람들 사오기도 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가공육을 많이 먹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들이 유럽에서 수명이 가장 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장 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반발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 당신들이 말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느냐 이런 그래서 상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안건입니다. 이 안건 자체. 예, 사실은 뭐 스페인에서 하몽이 하몽이라고 그렇죠. 네. 돼지 넓적다리 살을 오랜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말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참나무 숯불에 훈연을 하는 그런 하몽들이 사실은 육류 섭취량 1위 국가인데 또 반대로 수명은 제일 길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저도 이 뉴스가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잘 아시다시피 제 별명이 육식주의자 아닙니까? 육식주의자죠. 육식주의자고 어제도 모 프로그램의 백회 특집으로 네. 요리 프로인데 부대볶음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고. 아니, 부대볶음 이렇게 햄을 볶아서 만드는 건데 맛있겠다면서 내내 침 흘리면서 봤고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시지 빵을 먹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발암 물질이라니 굉장히 충격인데 다행히 저에게 위로를 주는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요? 그건 뭐냐 하면은 1군 위험 1군 등급이라는 게 얼마나 그 등급 분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다. 예. 그것이 아니고 암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로 입증되었는지를 말해줄 뿐이다. 예. 그러니까 이 소시지와 햄이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이 특정 물질이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네. 게 증거가 됐기 때문에 1군이 됐을 뿐이다라는 거에서 조금 위로를 느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라는 거는 항상 어느 정도의 영양과 독을 같이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생채소도 안 드세요. 왜냐하면 독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부각해서 볼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연령이 길어지고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독도 따지기 시작하는구나.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정말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인데 이 전 세계에서 이번 WHO의 발표에 충격을 이른바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에서는요. 이 소세지와 햄과 관련해서 또 다른 보도를 어제 오늘 쏟아내고 있는데 미국 신문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팟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휴먼 DNA, 인간의 유전자가
found in 핫도그. 미국 사람들 핫도그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빵에 소시지 구워서 끼워 먹는 핫도그. 인간의 DNA가 핫도그에서 발견이 됐다. And 그리고죠. 10% of vegetarian 소시지 contain meat. 10%의 채식주의자를 위한 소시지. 그러니까 채소로 소시지 비슷한 맛을 낸 것. 고기가 하나로 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고기가 들어가 있더라. 다시 말하면 즐겨 먹는 미국인이 즐겨 먹는 소시지와 햄에서 인간의 유전자 발견이 됐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전역은 소시지 2차 충격이 오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께 다시 한번 여쭤봐요. 인간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건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얼른 생각하면은 옛날에 중국에서 뭐 인육을 먹었다는 식으로 예. 들어가 있는가 그것이 아닌가 하는 좀 놀라운 소식인데요. 특히 미국 사람들처럼 소시지를 많이 먹는 핫도그를 많이 먹는 사람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조리하는 과정에 예. 사람의 뭐 신체 일부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예. 그것도 뭐 깨끗하지는 않지만 뭐 대표적인 게 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든가 뭐 비듬이 떨어졌다든가 예. 아주 뭐 아침부터 즐겁지 못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예. 뭔가 비위생적으로 하면서 사람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DNA를 포함한 뭔가 떨어져서 가공이 됐다. 그리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예. 만들어졌는지 뭐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비위생의 어떤 증거지 네. 뭐 정말 뭐 사람이 뭐가 들어갔다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지금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의 발암물질 이라는 소식과 함께 예.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건 들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미국 기사에 따르면 박용진 전 대변인 예. 고기를 즐겨 먹는 미국인들에게 샥 그 충격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충격이죠. 1위 고기를 제일 즐겨 먹는 나라가 호주가 1위. 호주. 바로 뒤쫓아서 미국이 2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세지 많이 먹고 이러는데 이게 웬일이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옛날 우리나라에도 뭐 소문에 그 집 만두가 맛있는 건 이러면서 인육 얘기가 있었고요. 사람 고기가 들어갔다. 최근에 무슨 저 오원춘 사건 있을 때 또 인육 어떤 뭐 풍습 중국 한쪽 구석에 있었다는 인육 풍습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경악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 비위생의 단면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뭐 머리카락이 들어가든가 네. 비듬이 들어가든가. 요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예. 암을 유발하는 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암을 유발하는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예. 가게 그 집안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가장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족력이 있어. 가족력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살고 있는 환경,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데요. 예. 얼마 전에 저하고 김진 기자하고 둘이 같이 네. 홍보 영상 같이 찍은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 한 생협에서 찍어달라고 해서 홍보 영상인데 내용이 뭐냐면 식품에 들어가는 그 첨가물에 대한 완전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입법 청원 내용입니다. 예. 그게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뭐가 들어갔는지 내가 먹고 있는 것 등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 예. 요거를 좀 해달라는 건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이거 보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드실 때 고기를 그냥 먹을 때는 이겠습니다만 이걸 튀겨 먹는 경우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삼겹살로 먹느냐 보쌈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또 발암물질 혹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달라져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걸 먹을 때 만족감 사람이 갖고 있는 만족감 탄 걸 먹어도 되나 스트레스 때문에 더 가중되고요. 예. 와 바삭한 거 진짜 맛있어 이렇게 먹는 경우가 이게 또 위험 요소가 감해지는 건 이건 다 확인된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제대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식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좀 확인해 주자라고 예. 하는 건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모든 음식에 적당한 게 중요합니다. 고기도 지금 적당히 먹어줘야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하게 먹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건강 모든 건강의 기본 그것에 적정하게 예.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더 생깁니다. 이른바 미국발 소시지 파동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돌직구 쇼에서 오늘 상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한국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청경자 화백. 얼마 전 이 청경자 화백이 별세했다라는 깜짝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청경자 화백의 별세 소식을 두고 그녀의 자녀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청경자 화백을 사랑하는 팬들과 국민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청진자 화백의 장녀와 그 이외의 자녀들, 어머니의 죽음을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 두 가지 소식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소식은 청경자 화백의 장녀가 아닌 차녀와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인터뷰부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행하게도 어머니 별세 소식은 10월 19일 한국의 어느 은행으로부터 유족들에게 청경자 화백의 은행 계좌 해지 동의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서야 그제서 알게 됐습니다. 청경자 화백이 돌연 별세했다.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차녀와 남은 자녀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언니, 그러니까 청경자 화백의 죽음을 알렸던 장녀의 태도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럽다라는 다른 자녀들의 인터뷰였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이제 청경자 고 화백은 자녀를 이남 이녀를 뒀습니다. 네. 이남 이녀인데 이제 큰 딸이 이혜선 씨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청경자 화백의 마지막을 지켜본, 임종을 지켜본 이제 화백인데 이 딸과 나머지 세 동생들과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큰 딸이 어머니의 죽음을, 사망 소식을 아래 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으로부터 이제 은행들이 그 계좌를 청경자 씨의 고 청경자 화백의 계좌를 해지하려면은 유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유가족에 전화를 걸어서 동의하시느냐라고 물어볼 때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죽음을 사망 소식을 알았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 세 자녀가 지금 나와서 어제 서울시 미술관에 나와서 기자를 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내용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 형제간들의 이제 이야기인데 어머니 사망 소식 늦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천화백의 사망 소식을 언니가 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침묵, 그러니까 큰 언니와 동생들과 싸움에 침묵했던 것은 어머니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았다. 예. 특히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큰 딸이 이혜선 씨가 동생들에게 어머니의 강병을 도와달라고 했지만은 동생들이 거부했다라는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은 무근이다. 예.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7년에 언니가 이제 이혜선 씨가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시고 간 뒤에 어머니의 모든 재산과 작품을 혼자 관리하겠다고 한 뒤에 다른 동생들과 거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언니를 만날 수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도 언니가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다. 언니 집 앞에까지 찾아갔지만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경찰관을 불러서 경찰관 제지를 받은 적도 있다. 뉴욕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서울 강남에 어머니 아파트가 있고 10억 원 가량의 금융 자산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흥에 기증했다가 돌려받은 작품도 모두 언니가 독단으로 처분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생각은 없다. 라고 지금 언니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지금 동생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은 이 동생들은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어머니의 명예가 훼손되는 걸 바라지 않겠다는 것을 눈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녀를 제외한 남은 자녀들은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언니로부터 듣지도 못했고 어머니가 남긴 이 유작들에 대해서도 언니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를 한 셈인데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의 뉴스가 있는데 이 청경자 화백의 별세 소식과 관련해서 우리 저희 동아일보 미국 특파원인 부영근 특파원이 단독으로 청경자 고 청경자 화백의 장녀 이혜선 씨를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어머니의 별세 소식과 이 남은 자녀들의 인터뷰에 관련된 아주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녀인 이혜선 씨와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나눴는데 이 단독 인터뷰 소식을 지금부터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장녀는 어떻게 밝혔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단독 소식 돌직구쇼에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고 청경자 화백의 장녀 이혜선 씨의 뉴욕 인터뷰입니다. 사실은 이혜선 씨와 그리고 고 청경자 화백의 별세 소식과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의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이 청경자 화백의 별세 소식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 왜 그것을 거부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간호하는 자식이 버젓이 있는데
아픈 어머니 얼굴 좀 보자. 사진 좀 찍자. 달려드는 몰상식한 사람들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과 대한민국 정부의 청균자 화백의 생존 여부 확인 소식에 대해서 나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다면 동생들과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 과연 유해는 어디에 언제 어떻게 모셨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해는 엄마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다 정리되면 공개하겠다. 과연 이 여러 문제가 무엇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 유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기자회견을 했다. 언니가 어머니를 독점적으로 독단적으로 둘러싸고 우리 남은 자녀들, 동생들에 대해서 모함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동생에게 내가 집을 비워야 하니 하루만 엄마를 봐달라고 말을 했는데도 동생들은 오지 않았다. 학부모 행사 같다. 나와 동생들 사이에 그렇지만 분란이 생기길 원치 않는다. 작년은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 청경자 화백의 유작들. 청경자 화백의 이 작품들, 한편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굉장히 가치를 매길 수조차 감이 없는 그 작품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장녀와 남은 자녀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작품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그리고 작품이 시중에 팔려서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했다. 앞으로 나에게 남은 일은 엄마의 유해와 작품을 지키는 것뿐이다. 라고 작년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청경자 화백을 직접 만나신 적도 있고 청경자 화백의 작품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이번 동아일보 부연권 특파원의 단독 인터뷰 내용, 장녀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했는데,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병간호하는 자식이 있는데 아픈 어머니 얼굴 좀 보자, 사진 찍자, 싫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했지만 언론뿐만이 아니라 한국예술원 회원으로서 정부의 예산이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 여부 같은 거는 확인은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에 대해서도 싫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사실에 대한 생존 여부도 거절을 했을 정도는 이 내용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 유해는 엄마를 둘러싼 여러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상속 재산 문제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예. 지금 어저께 다른 유족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공개하지 않겠다. 더더욱이나 언론이나 국민한테 공개하는 건 좋습니다. 다 같은 자식인데 예. 자식들한테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예. 어렵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나에게 남은 일은 엄마의 유해 작품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경자 작품, 화백의 작품 93점은 이미 서울시립미술관에 이제 기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따님은, 장녀 이혜선 씨는 그 작품이 관리가 안 되니까 도로 돌려달라 예. 라고 얘기까지를 했었거든요. 예. 그것도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또 인터뷰한 과정을 보면은 우리 부영근 특파원이 이 이혜선 씨가 한국에 간 사이에 음성 메시지로 번호를 남겼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전화가 와서 찻집에서 만나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굳이 사진은 찍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또 전화로 해서 엄마가 이랬다 하는 거를 나중에 추후적으로 알려줬다는 겁니다. 예. 뭔가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되게 쫓기고 좀 힘든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인터뷰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기는 예. 어려운 내용입니다. 청경자 화백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청경자 화백의 작품을 사랑하는 분들도 더 많을 겁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가운데 청경자 화백의 작품 몇 개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유작들이 됐네요. 유작들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꽃과 뱀, 그리고 여자. 저기 뱀이 나오죠? 예, 라는 유작들도 있고, 사실은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매긴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뭐 불공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청경자 화백의 이 작품 가치,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한 점당 뭐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문제인데, 물론
자녀들은 유족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장녀와 남은 자녀들은 공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작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임윤선 변호사님 네. 앞으로 남은 일은 엄마의 유해와 작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정성희 의원은 이렇게 분석했는데 저 허공을 많이 응시하는 저 표정의 청경자 회백 그림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차녀를 모델로 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실제 기자회견에 나온 차녀 얼굴을 보니까 많이 모델과 그림 속 여인과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단독 동아일보의 단독 인터뷰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 작년 이혜선 씨를 만나려고 여러 언론이나 뭐 여러 곳에서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두문불출하고 절대 못 만났거든요. 예. 그런데 드디어 동아일보가 단독 인터뷰를 해서 와 수많은 의혹이 좀 해소될까 해서 기대를 해서 기사를 꼼꼼히 읽었는데 의혹이 하나도 해소가 되지가 않고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장녀의 말을 들을수록 이상하다. 도저히 아무것도 납득이 안 돼요. 예. 왜 좀 보자고 했는데 그거를 아픈 엄마의 얼굴을 보여주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느냐, 사생활 침해다.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맞냐, 사망 증명서를 전부를 좀 다 보자. 그걸 엄마가 좋아하겠냐, 어느 자식이 좋아. 이 정도는 다 보여줄 수 있지 않는가. 좀 상심과 어긋나는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싶어요. 네. 많이 예민하시고 상식에 어긋나는 예민함을 가지신 분인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 다른 차녀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 기자회견의 취지를 우리가 좀 시청자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예. 이거는 요 유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기자회견의 취지는 1번 서울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예우를 좀 제대로 해달라. 왜냐면 미술관에 그 비싼 작품을 다 기증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우를 분명히 해주고 훈장을 좀 한 단계 올려달라.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작품이 없어서 은관을 주시는데 그거는 편찮으셔서 그랬으니까 금관으로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끼리의 불안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싶지는 예. 않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장녀가 하루빨리 유해가 어느 곳에 모셔져 있는지는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청경자 고 화백은 사실 국민적인 좀 사랑받는 화백이었죠. 네. 미술가였는데 뭐 미술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참 고인에 대해서 참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유 유해를 어디 모신 것까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이 청경자 화백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던 화백인데 마지막 가는 모습에선 국민들의 사랑을 좀 제대로 지지와 사랑과 좀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6호 중국인 관광객들 사실은 중국 큰손 관광객들 때문에 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우리 관광업계의 목소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 극소수의 비매너 유커들 때문에 전쟁을 펼치고 있는 곳이 있다. 급기야는 출입 금지 이 판넬까지 유리창에 붙여둔 상점까지 등장이 됐다. 도대체 어떤 일부 비매너 유커들 때문입니까? 우리가 전에 한번 스위스에 중국인 전용 열차가 등장했다라는 네. 뉴스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세계에 많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한 번씩 기사가 나와요. 예. 예, 오늘 나온 기사는 뭐냐 하면은 중국인 메르스 열풍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가 다시 몰려왔더니 그만큼의 피해도 발생하더라 하는 예. 예를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남자 화장실인데 남자 화장실인데 여성들이 대여섯 명들이 우르르 모여서 화장을 고치고 칸에서도 나오더라. 예. 그래서 들어간 남자가 당황해서 내가 잘못 들어갔나? 하고 다시 봤더니 누가 봐도 남자 화장실이더라. 누가 봐도 남자 화장실. 본인들이 부끄러웠다. 예. 너무 당당히 있는 중국 관광객 여성들의 모습에 예. 한다든가 그리고 서촌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는데 서촌 주민들이 정말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예. 몰려든 중국 관광객들이 거기에 담배꽁초며 쓰레기며 다 버리고 가고 고성을 부터리고 가갖고 예. 주민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 결국에는 그리고 그 근처에 그리고 저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있는데 여기에 중국인들이 모여들어서 담배를 피운 채로 그 매장에 그냥 들락날락 거리는 바람에 참다 못한 그 자동차 판매점이 조금 전에 신문에 나왔듯이 네. 요커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종이를 붙여서 예. 붙이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요. 참 이게 중국인들이 참 뭐랄까요?
이게 서양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과정을 겪었고 예. 서양이야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발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도를 바꿨지만 우리나 중국은 제도가 먼저 바뀌고 나서 시민들을 개화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예. 이게 좀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 당국에서도 이른바 이 해외에서 자국민들의 추태, 추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관광객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가 하면 아니면 해외 관광 에티켓을 만들어서 자국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박윤진 전 대변인 요즘은 뭐 의식 있는 중국 분들도 많아서 근데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예. 근데 그렇죠? 김진 기자 없을 때요 휴가 가고 안 계실 때 예. 저희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패와의 전쟁 다음에 예. 화장실과의 전쟁 맞아요 화장실 이걸 했었어요. 네.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중국의 화장실 문화가 워낙 이제 비위생적이다, 네. 더럽다 이렇게 요거를 좀 고치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비매너 내비 있지요. 그러나 방금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인구도 많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 벌어지는 아주 극소수의 문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메르스 때문에 저분들 안 온다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까? 아, 맞아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 근심이 그냥 하늘 같다 해서 대통령한테 뭐 하시는 거냐고 막 그렇게 네. 했었던 게 엊그제인데 조금만 참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도 활동들을 하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는 명동에서 계속해서 이런 저 계도 활동도 하고 예. 계시는데 중국인들 대상으로 글쎄. 하는 이런 저 뭐 그 활동도 계속 좀 더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중국 대사관과 함께. 예. 그런 얘기했지만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여걸리 코리안들 그 후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망신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좀 시간을 걸리고 화장실 임실 좀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중국인들을 위한 화장실들을 관광지에 좀 많이 확보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휘날레 기사로 인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오늘 이 저희가 선정한 휘날레 기사 참 감동적인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선택한 휘날레 기사의 주인공은 바로 저 두 분입니다. 한 분이고 한 분은 단체인데 서울시에서 27일째를 맞는 서울시 봉사상이 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수상 대상자들입니다. 첫 번째 개인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부분은 지금 치과 치료를 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주민들에게 무료 치과 진료를 펼쳐서 서울 봉사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공윤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올해 본인이 설립한 캄보디아 무료 치과 진료소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이 공윤수 씨가 봉사를 시작한 것은 과거 10년 동안 선교사 생활이 계기가 됐습니다. 무료 치과 진료를 하면서 저소득 세대와 또 한부모 가정 등 비용 때문에 치과 치료가 힘든 분들에게 치과 진료를 하면서 오히려 이 봉사를 통해서 이웃과의 사랑을 본인이 느꼈다라고 밝혔고요. 그 옆에 서울 봉사상 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단정이 봉사상 어른들 혼자 사는 어른들에게 독거 노인들에게 미용 봉사를 했던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미용 봉사 기술 봉사를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봉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저에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 휘날레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